서울에서 문경까지만 구축 계획에 서 있는 중부 내륙철도의 경북 연결 노선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를 거쳐 동대구로 가는 구간과 상주를 거쳐 김천으로 가는 두개 구간 모두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중부 내륙 고속철도 수서 광주, 이천 문경까지,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김천 진주 거제까지는 현재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 충주는 올해 착공이고 충주에서 문경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연결이 끊긴 경북 지역 구간입니다. 경상북도와 예천, 안동은 문경에서 도청 신도시를 거쳐 동대구 구간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상주와 김천 쪽은 기존의 경북선을 우선적으로 고속철도화해서 남부 내륙철도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3년부터 14년 말까지 사전 용역을 했습니다. 문경부터 상주 김천 구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실무 합의를 봤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이두개 노선 모두를 추진하기로 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경북의 서부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요. 또 신도청을 거쳐 동대구로 가는 이 고속도 철도도 신도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철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도청 구간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 노선을 중부 내륙철도로 명명한 데 대해 불만의 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내년 1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